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상 모든 거지 같음이 남 탓이라고 하는 찌질찌질 역대급 하남자 하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승진에서 떨어진 남편이 갑자기 막제 탓을 해대면서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콜 때렸습니다. 나가라 이 새끼야. 원제. 승진 떨어진 남편. 저희는 맞벌이고 또 야근도 많아 늘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정말 겨우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태위태하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남편이 승진해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지 바로 밑에 있던 후배한테 밀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간 승진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도 떨어졌다니까 어쨌든 위로는 해줘야지 싶어서 제가 카톡으로 그래 승진이라는 게 원래 실력보다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거니까 당신 힘내 뭐 이렇게 토닥토닥을 해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말을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날 봐라, 화가 났다, 이런 느낌. 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아니, 그 이전에 회사 일에 집안 일까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남편 감정 상태 따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죠. 무엇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 당연히, 아, 승진에 떨어져서 기분 거지 같겠네. 그냥 놔두자. 이랬던 거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난 바로 오늘입니다. 이 인간이 개 거지 같다며 대뜸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뭐냐?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남편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면, 아내라는 여자가 당연히 일찍 퇴근해 집에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줬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야근하고 톡 하나 보냈다고. 이런 여자와 도저히 살 수가 없겠대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거, 즉 지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거랍니다. 진짜, 아, 이 거지 같은 놈이. 이게 핑계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답변에 기가 차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러버렸어요. 안 그래도 거지 같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아니, 그게 지금 내가 무능력해가지고 그리 된 거야? 다 네가 못났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 근데 왜내 탓을 해? 너 미쳤냐? 그리고 뭐 이혼하자? 그래 하자 이 새끼야. 해! 당장 찍어! 이렇게 했는데, 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요, 남편이 그때 승진에 성공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근했을 거라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왜 승진을 못했는지, 여기 있는 글만 봐도 너무나 투명하게 보입니다. 끌끌끌끌. 저는 사고방식이면, 평소 회사의 선 후배들도 별로 안 좋아했을 텐데, 당연히 안 되죠. 대댓글. 저거 왜 저러는지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 마누라의 내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 탓이라고. 2번. 이런 밴댕이 속을 딱 찌니까 후배한테도 밀리는 거지. 3번. 승진 못하면 무조건 아내 탓. 그런데 반대로 승진을 하면 지 능력이라고 뻐길 인간이네. 아니, 쓰니, 왜 그러고 살아요? 그냥 이혼하세요. 일단 모질이는 데리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참에 진짜 찍어버려요. 4번. 이래서 수신 제가 후에 치국도 평천하도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 하나 평화롭게 못 만들고, 그저 지 기분 따라 다른 가족이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승진을 하고 리더를 하겠냐 이거지.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지 같음이 회사에서도 보였던 거지 뭐. 티가 나는 거라고. 깔깔. 5번. 아우 찌질한 놈. 나 같으면 아내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집안일이라도 다 해놓고 다음엔 꼭 승진하겠다. 이렇게 다짐이라도 하겠다. 아우 진짜 한심한 인간이네. 6번. 아우 병딱 하남자 그 자체로구만. 저러니까 승진을 못하는 거지. 사회생활 하는 거, 이거 뭐안 봐도 그냥 뻔하다 뻔해. 뻔해요.
평판도 개 그지 같겠지. 7번. 승진도 후배한테 밀려. 게다가 이걸 아내 탓하다가 이혼까지 하게 생겼네. 아우, 하남자. 너무 찌질해. 끌끌. 8번. 연병하네, 진짜. 아니, 지가 능력이 없는 건데, 왜 그걸 아내한테 화풀이야? 그래, 그냥 이혼해버려. 고작 지 하나 위로하려고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 끌끌끌끌. 9번. 설마 저기서 지가 이혼 드림 날리면 쓴이가 미안해 할줄 알았던 건가? 그렇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쓴이, 이혼하세요. 10번. 나는, 그래, 이런 거랑 죽어도 같이 못 살아. 무조건 이혼이지. 끌끌. 11번. 위로는 쓴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딴 게 남편이라니. 불쌍하다. 후기.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쳐서 쓴 글인데, 이렇게 과한 많은 관심을 받을 줄 정말 몰랐네요. 당시, 제가 야근을 했던 이유는 그때 반드시 다음날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야근을 하지 않으면 그 기한 절대 맞출 수 없었어요. 정신없이 일하느라 남편이 승진 떨어진 거, 이거 진짜 막뭐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더 힘들고 또 힘내 이러면 힘이 빠지고 눈물 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해준 거예요. 그게 더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 본인은 그게 그렇게 서운했나 봅니다. 여하튼 그래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질렀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저녁에 미안해 이러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저는 아직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막 그러거나 말거나 데면데면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는 거죠. 또 댓글 보니까 집안일과 육아를 누가 하는 거냐 물어오시는데 이거 제가 다 합니다. 원래는 남편 시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서 하는 겁니다. 이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는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루하루 너무 빡세서 그 사람 감정 따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 케어해야지, 회사 일 해야지, 집안 일도 해야지. 이것들만 해도 머리 터질 것 같고 어깨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다 신경을 쓰고 삽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 이게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정말 감사한 건 너무나 건강하고 밝은 우리 자식들이 있고 또 이런 나를 알아주고 내 능력 인정해주는 회사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어쩌면 그래요. 저희 자식들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위로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리 됐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댓글 1번. 물론 쓰니 남편의 태도가 잘못된 건 맞는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같이 속상해 줘야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이거 역시 함께 기뻐해 주고 그런 게 바로 부부 아닙니까? 에? 대댓글. 아니 이게 뭔 개소리. 아니 그래서 쓰니가 위로를 안 해줬냐? 그리고 어디 뭐 놀러 갔었대? 일하고 있었대잖아 야근. 그러면 그 바쁜 상황에서 어머나 오늘 승진 떨어진 저희 남편 위로 좀 해야겠어요. 이러고 뭐 자기 혼자 퇴근이라도 했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사회생활 안 해봤냐? 깔깔. 2번. 여기 댓글들 긁어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주세요. 반응 너무 궁금하다. 3번.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지 뭐. 저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 거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을 위해서 이혼해 주세요. 대댓글. 이거 뭐야? 너 혹시 저기 나오는 남편이냐? 아니면 남편 친구야, 뭐야? 네가 왜그 후배한테 밀렸는지 다 보인다, 이 좀팽이 새끼야. 4번. 와, 쓰니. 그래서 이런 하남자랑 계속 같이 살 거다 이거예요? 애들 아빠라고? 5번. 아니, 집을 나갔으면 그냥 그러고 있던가. 그것도 아니면 며칠 좀 뻐기던가 해야지. 바로 미안 이러고 들어오네. 정말 끝까지 찌질함을 잃지 않는 인간이로세. 깔깔깔깔깔.
이게 뭐 진짜 남 탓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둘째 문제고 그냥 화풀이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만만한 아내였던 거고. 그리고 남자들 중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찌질한 놈들. 여자로 치면 아까 올렸던 사연처럼 막 남자들이 자기를 공주 대접해 주길 바라고 막 우쭈쭈 해 주길 바라고 핑프라 그러죠. 핑거 프린세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서 우쭈쭈를 해주길 바라는 여자들 그리고 남자 버전들은 집이 모르고 그냥 이런 찌질한 것들 딱두 개가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장모는 사위 등골 빼먹으려 하고 반대로 시모는 며느리 밟아 죽이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대서사시 하나 올려주면 조회수 수 틀리는데 아 그런 게안 보이네. 감사합니다.